장구 없지만 수리수리 마 수리수 수리 사바 수리수리 마 수리수 수리 사바 수리수리 마 수리수 수리 사바 오방네위 아니 지신지는 나무 삼만다 못다나 몸도로 도로 지미사바 나무 삼만다 못다나 몸도로 도로 지미사바 나무 삼만다 못다남 옴도로도로 지미사바하 개경계 위엇고 심히 기쁨이며 법이여 백천만급인들 어찌 만나리 제가 이제 보고 듣고 받아지니니 부처님의 진실한 뜻 알아지다 개법장지는 오마라나 마라다 오마라나 아라다 금강반야 바라밀경 이와 같이 나는 들었습니다. 어느 때 부처님께서 거룩한 비구천이에 50명과 함께 사위국기수급 고도관에 계셨습니다. 그때 세종께서는 공양 때가 되어 가사를 입고 바루를 들고 글식하고자 사위대성에 들어가셨습니다. 성 안에서 차례로 글식하신 후 본래의 처소로 돌아와 공양을 두신 뒤 가사와 바루를 들고 발을 씻으신 다음 자리를 펴고 앉으셨습니다. 그때 대중 가운데 있던 수보리 장로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쪽 어깨를 드러내고 오른 무릎을 땅에 대며 합장하고 공손히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경이롭습니다. 세존이시여 여래께서는 보살들을 잘 보호해 주시며 보살들을 잘 격려해 주십니다. 세존이시여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선남자 선녀이니 어떻게 살아야 하며 어떻게 그 마음을 다스려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훌륭하고 훌륭하다 수보리여 그대의 말과 같이 여래는 보살들을 잘 보호해 주며 보살들을 잘 격려해 준다. 그대는 자세히 들어라. 그대에게 설하리라.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선남자 선녀인은 이와 같이 살아야 하며 이와 같이 그 마음을 다스려야 한다. 예 세존이시여라고 하며 수보니는 즐거이 듣고자 하였습니다.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보살 마살은 다음과 같이 그 마음을 다스려야 한다. 아래에서 태어난 것이나 태에서 태어난 것이나 습기에서 태어난 것이나 변화하여 태어난 것이나
형상이 있는 것이라 형상이 없는 것이라 생각이 있는 것이라 생각이 없는 것이라 생각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닌 것 온갖 중생들을 내가 모두 완전한 열반에 들게 하리라. 이와 같이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중생을 열반에 들게 하였으나 실제로는 완전한 열반을 얻은 중생이 아무도 없다. 왜냐하면 수보리여 보살에게 자아가 있다는 관념, 계아가 있다는 관념, 중생이 있다는 관념, 영혼이 있다는 관념이 있다면 보살이 아니기 때문이다. 또한 수보리여 보살은 어떤 대상에도 집착 없이 보시해야 한다. 말하자면 형색에 집착 없이 보시해야 하며 소리, 냄새, 맛, 감촉, 마음의 이 대상에도 집착 없이 보시해야 한다. 수보리의 보살은 이와 같이 보시하되 어떤 대상에 대한 관념에도 집착하지 않아야 한다. 왜냐하면 보살이 대상에 대한 관념에 집착 없이 보시한다면 그 복득은 헤아릴 수 없기 때문이다. 수보리여 그대 생각은 어떠한가? 동쪽 허공을 헤아릴 수 있겠는가? 없습니다, 세존이시여. 수보리여 동남서북방 사이사이 아래 위 허공을 헤아릴 수 있겠는가? 없습니다, 세존이시여. 수보리여 보살이 이 대상에 대한 관념에 집착하지 않고 보시하는 복득도 이와 같이 헤아릴 수 없다. 수보리여 보살은 반드시 가르친 대로 살아야 한다. 수보리여 그대 생각은 어떠한가? 신체적 특징을 가지고 열애라고 볼수 있는가? 없습니다, 세존이시여. 신체적 특징을 가지고 열애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열애께서 말씀하신 신체적 특징은 바로 신체적 특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신체적 특징들은 모두 헛된 것이니 신체적 특징이 신체적 특징 아님을 본다면 바로 열애를 보리라. 수보리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이와 같은 말씀을 듣고 진실한 믿음을 내는 중생들이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말 하지 말라 열애가 열반에 든 500년 뒤에도 계를 지니고 복득을 땄는 이는 이러한 말에 진심을 낼수 있고 이것을 진실한 말로 여길 것이다. 이 사람은 한 부처님이나
두 부처님 선어 다섯 부처님께 선거를 심었을 뿐만 아니라 이미 한량없는 부처님 처소에서 여러 가지 선거를 심었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잠깐이라도 청정한 믿음을 내는 자임을 알아야 한다. 수보리의 열에는 이러한 중생들이 이와 같이 한량없는 복덕의 덤을 달고 따본다. 왜냐하면 이러한 중생들은 다시는 자아가 있다는 관념, 개아가 있다는 관념, 중생이 있다는 관념, 영혼이 있다는 관념이 없고 법이라는 관념이 없으며 법이 아니라는 관념도 없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이러한 중생들이 마음의 관념을 가지면 자아개아 중생 영혼에 집착하는 곳이고 법이라는 관념을 가지면 자아개아 중생 영혼에 집착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법이 아니라는 관념을 가져도 자아개아 중생 영혼에 집착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법에 집착해도 안 되고 법 아닌 것에 집착해서도 안 된다. 그러기에 열에는 널 설했다. 너희 비구들이여, 나의 설법은 뗏목과 같은 줄 알아라. 법도 버려야 하거늘 하물며 법 아닌 것이랴. 수보리여, 거대 생각은 어떠한가? 열애가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을 얻었는가? 열애가 설한 법이 있는가? 수보리가 대답하였습니다. 제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뜻을 이해하기로는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이라 할 만한 정해진 법이 없고 또한 여래께서 설한 단정적인 법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리께서 설한 법은 모두 얻을 수도 없고 설할 수도 없으며 법도 아니고 법 아님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모든 성현들이 다 무위법 속에서 차이가 있는 까닭입니다. 수보리의 거대 생각은 어떠한가? 어떤 사람이 삼천대천 세계에 칠보를 가득 채워 보시한다면 이 사람의 복덕이 진정 많겠는가? 수보리가 대답하여 습니다. 매우 많습니다. 세존이시여. 왜냐하면 이 복덕은 바로 복덕의 본질이 아닌 까닭에 여래께서는 복덕이 많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다시 어떤 사람이 이경의 사국에만이라도 받고 지니고 다른 사람을 위해 설해준다고 하자. 그러면 이 복이 저 복보다도 뛰어나다. 왜냐하면 수보리여, 모든 부처님과 모든 부처님의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의 법은 다이 경에서 나왔기 때문이다.
수보리여 부처의 가르침이라고 말하는 것은 부처의 가르침이 아니다. 수보리여 그대 생각은 어떠한가? 수다원이라는 수다원가를 얻었다고 생각하겠는가? 수보리가 대답하였습니다.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왜냐하면 수다원은 성자의 흐름에 더한 자라고 불리지만 들어간 곳이 없으니 형색, 소리, 냄새, 맛, 감촉, 마음의 대상에 들어가지 않는 것을 수다원이라 하기 때문입니다. 수보리여 그대의 생각은 어떠한가? 사다함이라는 사다함과를 얻었다고 생각하겠는가? 수보리가 대답하였습니다.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왜냐하면 사다함은 한 번만 돌아올 자라고 불리지만 실로 돌아옴이 없는 것을 사다함이라 하기 때문입니다. 수보리여 그대 생각은 어떠한가? 아나 아니, 나는 아나한과를 얻었다고 생각하겠는가? 수보리가 대답하였습니다.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왜냐하면 아나함은 되돌아오지 않는 자라고 불리지만 실로 되돌아오지 않음이 없는 것을 아나함이라 하기 때문입니다. 수보리여 그대의 생각은 어떠한가? 아라하니 나는 아라함의 경지를 얻었다고 생각하겠는가? 수보리가 대답하였습니다.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왜냐하면 실제 아라하니라 할 만한 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세존이시여. 아라하니 나는 아라함의 경지를 얻었다고 생각한다면 자기야 중생 영혼에 집착하는 것입니다.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 저를 다툼 없는 삼매를 얻은 사람 가운데 제일이고 욕망을 여인 제일 가는 아라한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나는 욕망을 여인 아라한이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세존이시여, 제가 나는 아라한의 경지를 얻었다고 생각한다면 세종께서는 수보리는 적정행을 즐기는 사람이다. 수보리는 실로 적정행을 행한 것이 없으므로 수보리는 적정행을 즐긴다고 말한다 라고 설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 생각은 어떠한가? 열애가 예측에 연등 부처님 처소에서 법을 얻은 것이 있는가? 없습니다, 세존이시여. 열애께서 연등 부처님 처소에서 실제로 법을 얻은 것이 없습니다. 수보리여 그대 생각은 어떠한가?
한가 보살이 불국토를 아름답게 꾸미는가?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왜냐하면 불국토를 아름답게 꾸민다는 것은 아름답게 꾸미는 것이 아니므로 아름답게 꾸민다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수보리여 모든 보살 마하살은 이와 같이 깨끗한 마음을 내어야 한다. 형색에 집착하지 않고 마음을 내어야 하고 소리, 냄새, 맛, 감촉, 마음의 대상에도 집착하지 않고 마음을 내어야 한다. 마땅히 집착 없이 그 마음을 내어야 한다. 수보리여, 어떤 사람의 몸이 산들의 왕 수미산만큼 크다면 그대 생각은 어떠한가? 그 몸이 크다고 하겠는가? 수보리가 대답하였습니다. 매우 큽니다, 세존이시여. 왜냐하면 부처님께서 몸 아님을 설하셨으므로 큰 몸이라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수보리여, 항아의 모래수만큼 항아가 있다면 그대의 생각은 어떠한가? 이 모든 항아의 모래수는 진정 많다고 하겠는가? 수보리가 대답하였습니다. 매우 많습니다, 세존이시여. 항아들만 해도 헤아릴 수 없이 많은데 하물며 그것의 모래이겠습니까? 수보리여, 내가 지금 진실한 말로 그대에게 말한다. 선남자, 선녀이니 그 항아 모래수만큼의 산천대천 세계에 칠보를 가득 채워 보시한다면 그 복덕이 많겠는가? 수보리가 대답하였습니다. 매우 많습니다, 세존이시여. 부처님께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선남자, 선녀이니 이 경의 사국에만이라도 받고 지니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 설해 준다면 이 복이 저 복보다 더 뛰어나다. 또한 수보리여, 이 경의 사국에만이라도 덜해지는 곳곳마다 어디든지 모든 세상의 천신인간 아수라가 마땅히 공양할 부처님의 탐요임을 알아야 한다. 하물며 이경 전체를 받고 지니고 읽고 외우는 사람이랴. 수보리여, 이 사람은 가장 높고 가장 경이로운 법을 성취할 것임을 알아야 한다. 이와 같이 경전이 있는 곳은 부처님과 존경받는 제자들이 계시는 곳이다. 그때 수보리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이 경을 무엇이라 불러야 하며 저희들이 어떻게 받들어 지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경의 이름은 금강반야 바라밀이니 이 제목으로 너희들은 받들어 지녀야 한다.
그것은 수보리여 열에는 반야바람이를 반야바람이니 아니라 설하였으므로 반야바람이니라 말한 까닭이다. 수보리여 그대 생각은 어떠한가? 열애가 설한 법이 있는가? 수보리가 부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세존이시여 열애께서는 설하신 법이 없습니다. 수보리여 그대 생각은 어떠한가? 삼천대천 세계를 이루고 있는 티끌이 많다고 하겠는가? 수보리가 대답하였습니다. 매우 많습니다. 세존이시여. 수보리여 열에는 티끌들을 티끌이라 이라고 설하였으므로 티끌이라 말한다. 열애는 세계를 열개가 아니라고 설하였으므로 세계라고 말한다. 수보리여 그대 생각은 어떠한가? 32가지 신체적 특징을 가지고 열애라고 볼수 있는가? 없습니다. 세존이시여. 32가지 신체적 특징을 가지고 열애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열애께서는 32가지 신체적 특징은 신체적 특징이 아니라고 설하셨으므로 32가지 신체적 특징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수보리여 어떤 선남자 선녀인이 항아의 모래수만큼 목숨을 보시한다고 하자. 또 어떤 사람이 이경의 사국에만이라도 받고 지니고 다른 사람을 위해 설해 준다고 하자. 그러면 이 복이 저 복보다 더욱 많으리라. 그때 수보리가 이경 설하심을 듣고 뜻을 깊이 이해하여 감격의 눈물을 흘리며 부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경이롭습니다. 세존이시여. 제가 지금까지 얻은 해안으로는 부처님께서 이와 같이 깊은 경전 설하심을 들은 적이 없습니다. 세존이시여, 만일 어떤 사람이 이경을 듣고 믿음이 청정해지면 바로 궁극적 지혜가 일어날 것이니 이 사람은 가장 경이로운 공덕을 성취할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세존이시여, 이 궁극적 지혜라는 것은 궁극적 지혜가 아닌 까닭에 열애께서는 궁극적 지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존이시여, 제가 지금 이와 같은 경전을 듣고서 믿고 이해하고 받고 지니기는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미래 500년 뒤에도 어떤 중생이 이 경전을 듣고 믿고 이해하고 받고 지닌다면 이 사람은 가장 경이로울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자아가 있다는 관념, 계아가 있다는 관념, 중생이 있다는 관념, 영혼이 있다는 관념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자아가 있다는 관념은
관념이 아니며 계아가 있다는 관념 중생이 있다는 관념 영혼이 있다는 관념은 관념이 아닌가 달깁니다. 왜냐하면 모든 관념을 떠난 이를 부처님이라 말하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만일 어떤 사람이 이 경을 듣고 놀라지도 않고 무서워하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는다면 이 사람은 매우 경이로운 줄 알아야 한다. 왜냐하면 수보리의 열애는 최고의 바라밀을 최고의 바라밀이 아니라고 설하였으므로 최고의 바라밀이라 말하기 때문이다. 수보리여 인욕바라밀을 열애는 인욕바라밀이 아니라고 설하였다. 왜냐하면 수보리여 내가 옛적에 가리왕에게 온몸을 마디마디 잘렸을 때 내가 자아가 있다는 관념, 계아가 있다는 관념, 중생이 있다는 관념, 영혼이 있다는 관념이 없었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내가 옛날 마디마디 사지가 잘렸을 때 자아가 있다는 관념, 계아가 있다는 관념, 중생이 있다는 관념, 영혼이 있다는 관념이 있었다면 성내고 원망하는 마음이 생겼을 것이기 때문이다. 수보리의 열애는 과거 500생 동안 인욕 수행자였는데 그때 자아가 있다는 관념이 없었고 계아가 있다는 관념이 없었고 중생이 있다는 관념이 없었고 영혼이 있다는 관념이 없었다. 그러므로 수보리여 보살은 모든 관념을 떠나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의 마음을 내어야 한다. 형색에 집착 없이 마음을 내어야 하며 소리, 냄새, 맛, 간촉, 마음의 대상에도 집착 없이 마음을 내어야 한다. 마땅히 집착 없이 마음을 내어야 한다. 마음에 집착이 있다면 그것은 올바른 삶이 아니다. 그러므로 보살은 형색에 집착 없는 마음으로 보시해야 한다고 요래는 설하였다. 수보리여 보살은 모든 중생을 이롭게 하기 위해 이와 같이 보시해야 한다. 열애는 모든 중생이란 관념은 중생이란 관념이 아니라고 설하고 또 모든 중생도 중생이 아니라고 설한다. 수보리의 열애는 바른 말을 하는이고 참된 말을 하는이며 이치에 맞는 말을 하는이고 속임없이 말하느니며 사실대로 말하느니라. 수보리의 열애가 얻은 법에는 진실도 없고 거짓도 없다. 수보리의 보살이 대상에 집착하는 마음으로 보시하는 것은 마치 사람이 어둠 속에 들어가면 아무것도 볼수 없는 것과 같고, 보살이 대상에 집착하지 않는 마음으로 보시하는 것은
마치 눈 있는 사람에게 햇빛이 밝게 비치면 깎아진 모양을 볼수 있는 것과 같다. 수보리여 미래의 선남자 선여인이 이 경전을 받고 지니고 읽고 외운다면 열애는 부처의 지혜로 이 사람들이 모두 한량없는 공덕을 성취하게 될 것임을 다 알고 다 본다. 수보리여 선남자 선녀이니 반아침 나절에 항아의 모래수만큼 몸을 보시하고 점심 나절에 항아의 모래수만큼 몸을 보시하며 저녁 나절에 항아의 모래수만큼 몸을 보시하며 이와 같이 한량없는 시간 동안 몸을 보시한다고 하자. 또 어떤 사람이 이경의 말씀을 듣고 비방하지 않고 믿는다고 하자. 그러면 이 복은 저 복보다 더 뛰어나다. 하물며 이 경전을 베껴 쓰고 받고 지니고 읽고 외우고 다른 이를 위해 설명해 주미랴. 수보리여 간단하게 말하면 이 경에는 생각할 수도 없고 헤아릴 수도 없는 한량없는 공덕이 있다. 열애는 대승에 나가는 이를 위해서라며 최상승에 나가는 이를 위해서란다. 또 어떤 사람이 이 경을 받고 지니고 외워 널리 다른 사람을 위해 설해 준다면 열애는 이 사람들이 헤아릴 수 없고 말할 수 없으며 한 없고 생각할 수 없는 공덕을 성취할 것임을 다 알고 다 본다. 이와 같은 사람들은 열애의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을 감당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수보리여 소성법을 좋아하는 자가 자아가 있다는 견해, 개아가 있다는 견해, 중생이 있다는 견해, 영혼이 있다는 견해에 집착한다면 이 경을 듣고 받고 읽고 외우며 다른 사람을 위해 설명해 주지 못하기 때문이다. 수보리여 이 경전이 있는 곳은 어디든지 모든 세상의 천신, 인간, 아수라들에게 공양을 받을 것이다. 이곳은 바로 탑이 되리니 모두가 공경하고 예배하고 돌면서 그곳에 여러 가지 꽃과 향을 뿌릴 것임을 알아야 한다. 또한 수보리여 이경을 받고 지니고 읽고 외우는 선남자 선녀이니 남에게 천대와 멸시를 당한다면 이 사람이 전생에 지은 죄업으로는 악도에 떨어져야 마땅하겠지만 금생에 다른 사람의 천대와 멸시를 받았기 때문에 전생의 죄업이 소멸되고 반드시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을 얻게 될 것이다. 수보리여 나는 연등 부처님을 만나기 전 과거 한량없는 아성기급 동안 804천만억 나유타의 여러 부처님을 만나 모두 공양하고 받들어 섬기며
그냥 지나친 적이 없었음을 기억한다. 만일 어떤 사람이 정법이 쇠퇴할 때이 경을 잘 받고 지니고 읽고 외워서 얻은 공덕에 비하면 내가 여러 부처님께 공양한 공덕은 백에 하나에도 미치지 못하고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억에 하나에도 미치지 못하며 더 나아가서는 어떤 셈이나 비유로도 미치지 못한다. 수불이여 선남자 선녀이니 정법이 쇠퇴할 때 이경을 받고 지니고 읽고 외워서 얻는 공덕을 내가 자세히 말한다면 아마도 이 말을 듣는 이런 마음이 어지러워 의심하고 믿지 않을 것이다. 수보리여 이경은 뜻이 불가사의하며 그 과보도 불가사의함을 알아야 한다. 그때 수부리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선남자, 선녀인은 어떻게 살아야 하며, 어떻게 그 마음을 다스려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선남자, 선녀인은 이러한 마음을 일으켜야 한다. 나는 일체 중생을 열반에 들게 하리라. 일체 중생을 열반에 들게 하였지만 실제로는 아무도 열반을 얻은 중생이 없다. 왜냐하면 수불이여 보살에게 자아가 있다는 관념, 개아가 있다는 관념, 중생이 있다는 관념, 영혼이 있다는 관념이 있다면 보살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것은 수불이여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에 나아가는 자라 할 법이 실제 없는 까닭이다. 수보리야, 그대 생각은 어떠한가? 여래가 연등 부처님 처소에서 얻은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이라 할 법이 있었는가?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제가 부처님께 말씀하신 뜻을 이해하기로는 부처님께서 연등 부처님 처소에서 얻으신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이라 할 법이 없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그렇다, 수불이여, 여래가 가장 높고 빠른 깨달음을 얻은 법이 실제로 없다. 수불이여, 여래가 가장 높고 빠른 깨달음을 얻은 법이 있었다면, 연등 부처님께서 내게 그대는 내세에스가모니라는 이름의 부처가 될 것이다라고 숙의하지 않았을 것이다.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을 얻은 법이 실제로 없으므로 연등 부처님께서 내게 그대는 내세에는 반드시 스가모니라는 이름의 부처가 될 것이다라고 숙의하셨던 것이다. 왜냐하면 여래는 모든 존재의 진실한 모습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이 열애가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을 얻었다고 말한다면, 수고리의 열애가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을 얻은 법이 실제로 없다. 수보리의 열애가 얻은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에는 진실도 없고 거짓도 없다. 그러므로 열애는 일체 법이 모두 불법이다라고 설한다. 열애여, 수보리여, 일체 법이라 말한 것은 일체 법이 아닌 까닭에 일체 법이라 말한다. 수보리여, 예컨대 사람의 몸이 매우 큰 것과 같다. 수보리가 말하였습니다. 세존이시여, 여래께서 사람의 몸이 매우 크다는 것은 큰 몸이 아니라고 설하셨으므로 큰 몸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수보리여, 보살도 역시 그러하다. 나는 반드시 한량없는 중생을 제도하리라 말한다면 보살이라 할수 없다. 왜냐하면 수보리여, 보살이라 할 만한 법이 실제로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유래는 모든 법에서도 없고 계야도 없고 중생도 없고 영혼도 없다고 설한 것이다. 수보리여, 보살이, 나는 반드시 불국토를 장엄하리라 말한다면 이는 보살이라 할수 없다. 왜냐하면 열애는 불국토를 장엄한다는 것은 장엄하는 것이 아니고 설하였으므로 장엄한다고 말하기 때문이다. 수보리여, 보살이 무아의 법에 통달한다면 열애는 이런 일을 진정한 보살이라 불한다. 수보리여, 그대 생각은 어떠한가? 열애에게 유관이 있는가?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여, 열애에게는 유관이 있습니다. 수보리여, 그대 생각은 어떠한가? 열애에게 천안이 있는가?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여, 열애에게는 천안이 있습니다. 수보리여, 그대 생각은 어떠한가? 열애에게 해안이 있는가?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여, 열애에게는 해안이 있습니다. 수보리여, 그대의 생각은 어떠한가? 열애에게 법안이 있는가?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여, 열애에게는 법안이 있습니다. 수보리여, 그대의 생각은 어떠한가? 열애에게 불안이 있는가?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여, 열애에게는 불안이 있습니다. 수보리여, 그대의 생각은 어떠한가? 열애는 항아의 모래에 대해서 설하였는가?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여, 열애는 이 모래에 대해 설하셨습니다. 수보리여, 그대 생각은 어떠한가? 한 항아의 모래와 같이 이런 모래만큼의 항아가 있고 이 여러 항아의 모래수만큼 부처님 세계가 그만큼 있다면
진정 많다고 하겠는가? 매우 많습니다,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저 국토에 있는 중생의 여러 가지 마음을 열애는 다 안다. 왜냐하면 유리에는 여러 가지 마음이 모두 다 마음이 아니라 설하셨으므로 마음이라 말하기 때문이다. 그것은 수보리의 과거의 마음도 얻을 수 없고 현재의 마음도 얻을 수 없고 미래의 마음도 얻을 수 없는 까닭이다. 수불이여, 그대 생각은 어떠한가? 어떤 사람이 삼천대천 세계에 칠보를 가득 채워 보시한다면 이 사람이 이러한 인연으로 많은 복덕을 얻겠는가?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여. 그 사람이 이러한 인연으로 매우 많은 복덕을 얻을 것입니다. 수보리여, 복덕이 실로 있는 것이라면 요래는 많은 복덕을 얻는다고 말하지 않을 것이다. 복덕이 없기 때문에 요래는 많은 복덕을 얻는다고 말한 것이다. 수보리여, 고대 생각은 어떠한가? 신체적 특징을 원만하게 갖추었다고 열애라고 볼수 있겠는가?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신체적 특징을 원만하게 갖추었다고 열애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열애께서는 원만한 신체를 갖춘다는 것은 원만한 신체를 갖춘 것이 아니라고 설하셨으므로 원만한 신체를 갖춘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수보리여, 그대 생각은 어떠한가? 신체적 특징을 갖추었다고 열애라고 볼수 있겠는가?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신체적 특징을 갖추었다고 열애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열애께서는 신체적 특징을 갖춘다는 것이 신체적 특징을 갖춘 것이 아니라고 하셨으므로 신체적 특징을 갖춘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수보리여, 그대는 열애가 나는 설한법이 있다는 생각을 한다고 말하지 말라, 이런 생각을 하지 말라. 왜냐하면 여래께서 설하신 법이 있다고 말한다면 이 사람은 여래를 비방하는 것이니 내가 설한 것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수보리여, 설법이라는 것은 설할 만한 법이 없는 것이므로 설법이라고 말한다. 그때 수보리 장로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미래에 이법 설하심을 듣고 신심을 낼 중생이 조금이라도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수보리여, 저들은 중생이 아니요, 중생이 아닌 것도 아니다. 왜냐하면 수보리여, 중생 중생이라 하는 것은 열애가 중생이 아니라고 설하였으므로
중생이라 말하기 때문이다. 수보리가 부처님께 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을 얻은 것은 법이 없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그렇다, 수보리여, 내가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에서 조그마한 법조차 얻을 만한 것이 없었으므로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이라 말한다. 또한 수보리여 이 법은 평등하여 높고 낮은 것이 없으니 이것을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이라 말한다. 자아도 없고 계아도 없고 중생도 없고 영혼도 없이 온갖 선법을 닦음으로써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을 얻게 된다. 수보리여 선법이라는 것은 선법이 아니라고 열애는 설하였으므로 선법이라 말한다. 수보리여 삼천대천 세계에 있는 산들의 왕 수미산만큼의 칠보무득 이룰 가지고 보시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자 또이 반야바라밀경의 사구계만이라도 받고 지니고 읽고 외워 다른 사람을 위해 설해주는 사람이 있다고 하자 그러면 앞의 복덕은 뒤의 복덕에 비해 백에 하나에도 미치지 못하고 천에 하나만에 하나 억에 하나에도 미치지 못하며 더 나아가서는 어떤 셈이나 비유로도 미치지 못한다. 수보리여 그대 생각은 어떠한가? 그대들은 열애가 나는 중생을 제도하리라는 생각을 한다고 말하지 말라. 수보리여 이런 생각을 하지 말라. 왜냐하면 열애가 제도한 중생이 실제로 없기 때문이다. 만일 열애가 제도한 중생이 있다면 열애에게도 자기야 중생 영혼이 있다는 집착이 있는 것이다. 수보리여 자아가 있다는 집착은 자아가 있다는 집착이 아니라고 열애는 설하였다. 그렇지만 범부들이 자아가 있다고 집착한다. 수보리여 범부라는 것도 열애는 범부가 아니라고 설하였다. 수보리여 그대 생각은 어떠한가? 32가지 신체적 특징으로 열애라고 볼수 있는가? 수보리가 대답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32가지 신체 특징으로도 열애라고 볼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수보리여 32가지 신체적 특징으로도 열애라고 볼수 있다면 전륜성왕도 열애겠구나. 수보리가 부처님께 말씀 드렸습니다. 세존이시여 제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뜻을 이해 하기로는 32가지 신체적 특징을 가지고는 열애를 볼수 없습니다. 그때 세종께서 개성으로 말씀하셨습니다. 형색으로 나를 보거나
음성으로 나를 찾으면 다 땡길 걸을 뿐 열애를 볼수 없으리. 스보리어 그대가 열애는 신체적 특징을 원만하게 갖추지 않았기 때문에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을 얻는 것이다라고 생각한다면 스보리어의 열애는 신체적 특징을 원만하게 갖추지 않았기 때문에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을 얻은 것이다라고 생각하지 말라. 수보리여 그대가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의 마음을 낸 자는 모든 법이 단절되고 소멸되어 버림을 주장한다고 생각한다면 이런 생각을 하지 말라. 왜냐하면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의 마음을 낸 자는 법에 대하여 단절되고 소멸된다는 관념을 말하지 않기 때문이다. 수보리여 보살이 항아의 모래수만큼 세계에 질보를 가득 채워 보시한다고 하자. 또 어떤 사람이 모든 법이 무아임을 알아 인욕을 성취한다고 하자. 그러면 이 보살의 공덕은 앞의 보살이 얻은 공덕보다 더 뛰어나다. 수보리여 모든 보살들은 복덕을 누리지 않기 때문이다. 수보리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어찌하여 보살이 복덕을 누리지 않습니까? 수보리여 보살은 지은 복덕에 탐욕을 내거나 집착하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복덕을 누리지 않는다고 설한 것이다. 수보리여 어떤 사람이 열애는 오기도 하고 가기도 하며 앉기도 하고 눕기도 않는다고 말한다면 그 사람은 내가 설한 뜻을 이해하지 못한 것이다. 왜냐하면 열애란 오는 것도 없고 가는 것도 없으므로 열애라고 말하기 때문이다. 수보리여 선난 자 선녀이니 산천대천 세계를 부수어 가는 티끌을 만든다면 그대의 생각은 어떠한가? 이 티끌들이 진정 많겠는가? 매우 많습니다, 세존이시여. 왜냐하면 티끌들이 실제로 있는 것이라면 여래께서는 티끌들이라고 말설하셨으므로 티끌들이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열애께서 티끌들은 티끌들이 아니라고 설하셨으므로 티끌이라고 말씀하신 까닭입니다. 세존이시여 열애께서 말씀하신 삼천대천 세계는 세계가 아니므로 세계라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세계가 실제로 있는 것이라면 한 덩어리로 뭉쳐진 것이겠지만 열애께서 한 덩어리로 뭉쳐진 것은 한 덩어리로 뭉쳐진 것이 아니라고 설하셨으므로 한 덩어리로 뭉쳐진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수보리여 한 덩어리로 뭉쳐진 것은 말할 수가 없는 것인데 분부들이 그것을 탐내고
집착할 따름이다. 수보리 어떤 사람이 열애가 작아 있다는 견해, 계아가 있다는 견해, 중생이 있다는 견해, 영혼이 있다는 견해를 설했다고 말한다면 수보리야, 그대 생각은 어떠한가? 이 사람이 내가 설한 뜻을 알았다 하겠는가?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그 사람은 열애께서 설한 뜻을 알지 못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존께서는 자아가 있다는 견해, 계아가 있다는 견해, 중생이 있다는 견해, 영혼이 있다는 견해가 자아가 있다는 견해, 계아가 있다는 견해, 중생이 있다는 견해, 영혼이 있다는 견해가 아니라고 설하셨으므로 자아가 있다는 견해, 계아가 있다는 견해, 중생이 있다는 견해, 영혼이 있다는 견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수보리여,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이는 일체 법에 대하여 이와 같이 알고, 이와 같이 보며, 이와 같이 믿고 이해하며 법이라는 관념을 내지 말아야 한다. 수보리여, 법이라는 관념은 법이라는 관념이 아니라고 열애는 설하였으므로 법이라는 관념이라 말한다. 수보리여, 어떤 사람이 한량 없는 아성기 세계에 칠보를 가득 채워 보시한다고 하자, 또 보살의 마음을 낸 어떤 선남자 선녀인이 이경을 지니되 사국에만이라도 받고 지니고 읽고 외워 다른 사람을 위해 연설해 준다고 하자. 그러면 이 복이 저 복보다 더 뛰어나다. 어떻게 남을 위해 설명해 줄 것인가? 설명해 준다는 관념에 집착하지 말고 흔들림 없이 설명해야 한다. 왜냐하면 일체 모든 유의법은 꿈, 헛개비, 물거품, 그림자, 이슬, 번개 같으니 이렇게 관찰할지다. 부처님께서 이 경을 다 설하시고 나니 수보리 장로와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와 모든 세상의 천신 인간 아수라들이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매우 기뻐하며 믿고 받들어 행하였습니다. 마하반야 바라밀, 마하반야 바라밀, 마하반야.